6월 11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은 상당히 뭐 안정적으로 약간 흘렀고, 박승희가 승부 경주도 잘 맞춰드렸는데, 일요일 날은 약간 좀 부진을 했습니다. 일요일 경마는 의외로 약간 좀 까다로웠던 편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마법 안에서는 다 있었고, 충마의 선택이 조금 아쉬웠던 일요일 경마였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 잘하는 경마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 아니죠. 이건 뭐 거의 뭐 있을 수도 없었던 일이죠. 일요일 날 11개 경주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10개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출전도 수가 없어가지고 분할되는 경주도 있었지만은 아예 성립이 되지 않은 경주도 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정말 서울 경마에 거의 최초일 거예요. 제가 뭐 기수 때도 없었고, 예상을 시작할 때도 없었어요. 이렇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경주가. 정말 마필 두수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 경마가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예상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또 맞춰드려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맞습니다. 일단 예상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업돼 있어야 된다는 거. 토요일날, 일요일날 업돼 있어가지고 그 업된 기분을 가지고 촉을 세우고 공부했던 거를 대립을 하고 체중에 대립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좀 알아보고 이러면서 적중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시무라케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경마가 역시 잘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저도 오늘 금요 경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마무리를 다 해놓고 잠깐 밖에 한 1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걸고 와서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토요 경주는 상당히 박성희 잘했습니다. 말했던 만큼 토요 경마 꼭 승리하고 일요 경마 완벽하게 뭐 준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을 양일간 한번 잘하는 경마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사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뚜렷한 능력만은 없어요. 다들 능력 차이가 별로 없고 흐름에 맞게 얼마만큼 전개를 하느냐가 일단 중요하죠. 안쪽에 1번마 챈슬러. 제가 지난번에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3복승식 380배가 넘는 배당을 맞춰드렸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조교를 박우룽 기수가 직접 다시 한번더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도 없겠고요. 여기에 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따지면 5번마 클래식스타, 6번마 매직 무카신 이두 마필뿐이 없거든요. 근데 안쪽에 챈슬러도 분명히 지난번에 걸음걸이 확실히 변화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뒤에서 움직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앞선에서 세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전개적인 이점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매직 목화신 일단 기록은 7번마 KNTG1 다음으로 일단 가장 좋아요. 요것도 일단 지금까지 한 번도 편하게 레이스 전개상 선행을 가지 못했던 부분.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선이 외곽에 붙었는데 잘 따라줬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외곽으로 기대는 약간 단점은 가지고 있지만 선행으로 레이스 전개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흐름만 맞게 움직이면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챈슬러하고 6번마 매직 목화신 이두 마필이 가장 센 마필이고요. 2번마 런던 명가 일단 지난번에 발주 부분에서 기립하면서 늦어버렸던 마필이죠. 그러면서 이 마필 자체가 약간 윤승시에 까불까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승을 발주 때까지 윤승을 하고 나아갈 때 상당히 말이 좀 릴렉스하거나 좀 차분하거나 그랬는데 엄청나게 까불더라고요. 근데 6번이 선행을 갖고 5번이 선행을 갖고 2번이 선행을 갖고 여기에 5번까지 붙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면 6번은 힘을 좀더 쏟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2번만 런던 명가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3년 4선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저는 안쪽에 1번만 챈슬러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5번은 매직 모카신도 일단 좋아. 1번만 챈슬러하고 6번만 매직 모카신 이두 마필 중에 한 마리 일단 잡아야 되는 거고, 8번만 한강돌풍은 병합 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번에 2탄 자책에서 요동을 하면서 발주대에서 막 요동을 까불면서 늦어버렸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조인공 기수가 수요일에 일단 만져봤습니다. 조교 때 느낌도 잘 받고 나왔던 마필인 만큼 한강돌풍 얘도 일단은 기본적인 걸음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얘도 일단은 기본적인 발걸음은 가지고 있어요. 한강돌풍도 강한 조교는 아닌데 일단은 병합 조교를 열심히 했다는 거 보조주로 해서 상당히 보조줄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말을 잘 만들었어요. 되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최근 19조 마방도, 강경우 조사 마방도 살아날 때 살아날 때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말은 괜찮아. 근데 이것도 의외로 좀덜 팔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5번마 칼리시스타는 일단은 얘도 약간 지난번에 복귀 내용은 떠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복귀까지는 떠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조교 때는 그렇게 큰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번 6번 8번 2번 1번 6번 8번 2번 인기마 사도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그중에 저는 1번마 챈슬러를 좀더 세게 보고 뭐 선행으로 레이드 경기하는 6번만 매직 모카신도 좋아요. 1번 6번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찌감치 잡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좀 빨리 잡았습니다. 여기는 승마감만 잡으면은 적중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안쪽에 대천뷰티 지난번에 점배당을 마지막까지 지켜줬던 마필이죠.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려고 정말 강하게 밀어서 신영철 기수가 앞선에 붙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수영조교까지 하면서 일단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흐름도 딱 맞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마 가나패션 지난번에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중속에서 채찍을 때려가면서 다비드 기수가 그 농땡이 기질을 잡았어요. 모리를 맞으니까 말이 약간 주춤주춤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춤주춤되었던 부분을 완전히 채찍을 때려가면서 근성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지금 조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강한 조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임팩트 있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흐름에 딱 맞게 조교를 한다는 거죠. 일단 강한 조교는 아닙니다. 가나패션도 일요일날 때려놨어요. 근데 지난번에 컨디션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기 때문에 펜스에 붙여놔서 전개를 잘 풀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요거는요. 8번마 다프네. 지난번에 발주 스타트 부분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면서 스타트에 실패했던 마필이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뭐 인기 1위로 팔리고 거의 예, 다프네를 놓고 거의 다 팔렸던 부분입니다. 공백에서도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출전하고 나서 말이 일단 다행히 어디 다친 데가 없었어요. 뭐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다리 쪽에 이게 약간의 다리 쪽에 약간의 뭐이 다프네가 휴양을 갔다 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다프네가 이 식욕부진도 있었고 각막염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 하고 공백에서 발치 이빨 쪽에 치료도 다 하고 다 하고 나와갔던 마필이에요. 얘도 괜찮아. 이번 조교 때 보니까 상당히 국내에서 판단고 윈디라는 마필 상위 마필들하고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 여기에 6번은 야무진 배짱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지난번에 외곽으로 기대하는 걸 잡고 안쪽이다
펜스에다가 넣어놓고 모래를 맞았을 때 모래에 맞는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라스트에 진로 자체도 야무진 배짱이 약간 막혔어요. 근데 그 막히는 부분에서도 마지막엔 또 꿀뚫고 나왔고요. 요거는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번, 6번, 7번, 8번. 1번, 6번, 7번, 8번. 이네 마필 중에 충마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성희가 전반부에 충마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이경주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여기서 네 마리 중에 한 마리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경주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궁경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9마리뿐이 뛰지 않은데 안쪽에 킨오블 에이싱이 되겠습니다. 일단 혈통적인 기대치는 가장 좋은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김태훈 기수가 타고 모래도 적응했고 사정권까지 붙으면서 최적의 전개로 말을 풀어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3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해서 그런지 강한 종용은 없어요. 강한 종용을 하지 않고 수영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그냥 컨디션 점검만 하고 딱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워낙에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29조 배유준 주구사 마방도 기본적으로 상금을 꾸준하게 버는 마방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거의 상금이 없어요. 거의 6개월 평균 상금이 3천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른 출전이에요. 키노볼 레이싱. 일단 수영 조교와 구보 위주로 조교를 했다. 이번 마 브레이즐 주가 되겠습니다. 이건 일단 될듯될듯안 됐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체중 자체가 갑자기 12kg가 쪘던 마필입니다. 마이너스 그 전에 전자 2월달하고 3월달 보면은 9kg, 7kg, 7kg가 빠졌어요. 근데 지난번에 갑자기 12kg가 불면서 말이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제가 봐서는 3월달에 3월 27일 때 그때의 체중이 적정 체중으로 판단됩니다. 483kg를 일단 맞추고 나왔을 때 이때가 가장 좋은 컨디션이라고 판단돼요. 이것도 이제 취입이 되는 마필이고요. 7번마 바로퀸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혈통적인 기대치는 1번마 키노블 레이싱 다음으로 7번마 바로퀸인데 성적이 나오지 않자 박윤규 조교사 마방에서 김하영 기수를 일단 기용을 시켰습니다. 김하영 기수가 최근 말 타는 자체가 완전히 똘똘해졌죠? 얘가 일단 선행을 갈수 있는 경주 찬스예요. 말은 그렇게 막 좋은 모습은 아닌데, 이번에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요것도 54조 박천서 조교사 마방에서 이적한 마필이죠. 상태는 괜찮습니다. 아연이가 일단 조교를 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강한 조교는 아닙니다. 강한 조교는 아닌데 이 맞춰서 나온다는 거. 흐름에 맞게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 이렇게 선행형 마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행형 마필들은 강한 조교가 필요 없어요. 딱 거기에 맞춰서 흐름에 맞게서 선행만 가져오면 돼요. 여기서 체중이 더 빠지면 안 됩니다. 최근 두 번의 경우 체중이 계속 빠졌는데 체중이 빠지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9번마 유레카, 9번마 글로벌 스톱 외곽에 있는 두 마필인데 9번마 유레카 같은 경우는 12주에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가는 대로 가는 대로 일단 조교를 했는데 얘도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적응이 좀더 필요해 보여. 근데 이 레이스 자체가 워낙에 똥말려 있으니까 16초 정도면 뛰면 또 돼요. 요거까지는 일단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번마 바로켄 오랜만에 선행 찬스를 맞아 있고 한 번도 선행을 가지 못했어. 선행을 갈수 있는 7번마 바로퀸이 그나마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7번을 놓고 1번, 2번, 9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공기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앞선이 약간 싸움이죠. 3번마 컴플리트 타임이 선행을 가고
8번말 JP는 있으니까 외곽에서 붙고, 안쪽에 1번말 런투골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3대의 마필들이 그나마 가장 빠르게 레이스를 전개할 건데, 3번말 컴플리트 타임 같은 경우는 13주의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겠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타임이나 열동적인 기대치는 가장 높은 마필은 맞아요. 요게 경매가 3천만 원짜리인데, 요게 3천만 원짜리가 가장 저기예요. 8번마 제이피닉스도 1억 2천만 원짜리 개별 거래가이기 때문에 경매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컴플리트 타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13주의 공백, 요게 약간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국내에선 6등급 쾌양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발걸음은 괜찮았습니다. 컨디션 조절을 딱 하고 나오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8번 제이피닉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요거가 지난번에 구마신을 이겼는데, 약간 스타트 자체가 약간 부족했지만 중속에서 치고 나가가지고 쭉 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속에서 딱 치고 나가니까 상당히 말이 잘 뛰어졌습니다. 이번에도 3번이 선행을 가고 그 옆에서 선이 외곽에서 붙으면 돼요. 지난번에 구마신 이겼을 때그 느낌 그대로만 타주면 되는 마필이 8번마 제니 페닉스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8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 3번마 컴플리트 타임 같은 경우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1200m에서도 잡고서 이제 이용호 교수가 따라가는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3번은 생각이 필요해. 6번은 런던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 5번을 했어요. 엄청나게 스포 조교를 했는데, 얘도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타는 거 보면은 따라가는 전개를 한게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효정이가 타고 우승을 했을 때 국내에서 6등급 경기에서 11번계에 대해서 입상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따라가는 전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두 번의 임다빈 기수와 김효정도 탔는데 앞에 가려다가 끌고 가는 거를 희만배를 하지 못하면서 약간 끌려버렸던 마필입니다. 6번말 런던 스카이, 일단 기본적인 걸음은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8번, 6번이 가장 센 말로 판단됩니다. 4번마 휘바람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을 때좀더 뛰는 마필인데, 얘도 여기서는 선행과 갈수 있는 경기 편성은 아니고요. 7번마 클라우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1700m 뛰어보고 1400m 계속적으로 이제 장거리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대폭적으로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만큼 7번마 클라우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터가 조교가 센건 아니거든요. 센 조교는 아닙니다. 센 조교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는 봐야 돼. 최근 승급전에서 아예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입니다. 7번마 클라우터. 요거까지는 생각이 필요하다. 클라우터. 안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클라우터.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는 8번, 6번, 7번. 8번, 6번, 7번. 요렇게 세 마리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톱클래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인기마로서의 성적을 냈던 마필이잖아요. 기본 걸음도 있고, 뭐 굳이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도 없고요. 스타트 능력도 제가 봐서는 가장 빠르다고 판단됩니다. 5번 댄스 위디와 8번마 남산 초콜릿이 있는데, 3번마 톱클래스는 일단 중속이 좋은 마필입니다. 스타트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중속에서 치고 가는 걸음은 톱클래스가 가장 좋아요. 3번만 톱클래스 승급전에 맞아 있지만 감량 1kg, 여기에 목요일날 8주 연속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호흡을 맞췄던 신영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만큼 3번만 톱클래스는 일단 인정하고요. 9번만 빅비트 이한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 빅비트의 흐름을 보면은 레이스 전개가 정말 안쪽 게이트, 2번 게이트, 5번 게이트에서 안쪽 안쪽으로 전개를 상당히 잘 풀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자리 선정을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리 선정을 잘못했다가는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하영 기수가 레이스 전개하는 거 보면은, 안쪽계에 대해서는 김하영 기수가 상당히 전개를 잘 풉니다. 근데 외곽계에 대해서 자리 선정을 못하면, 판단력이 약간 떨어져요. 좀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데, 외곽계에 대해서는 앞선에 못 붙고 잡고 따라가 버리고,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인데도 외곽계에 대해서 말이 힘이 약간 부족하면은 밀어 제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김하영 기사는 말이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마필들을 힘한배를 해서 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9번마 삐삐트는 요게 약간의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쪽 1번마 나라랜드가 되겠습니다. 얘는 솔직히 말해서 외곽 게이트가 좀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아예 갇혀버렸던 마필이거든요.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의 송지 처리가 얼마만큼 잘 피해서 타느냐가 요게 가장 중요한 마필입니다. 5번마 댄싱 위드유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호전은 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임기훈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줬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만 타주면 2차권에는 올수 있는 마필이에요. 강한 조교는 아닙니다. 얘도 약간의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임경훈 기수가 지난번에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잡고 정말 임팩트 있게 타줬던 마필이에요. 3회 레이스를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정희 기수가 선이 외곽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에서 3번과 5번이 따당으로도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요거는요. 3번, 5번은 그냥 끝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판단되고, 7번마 우승바람, 지난번에 3착 승군을 했던 마필입니다. 전개적을 약간 뭐라 그럴까, 최범현 기사가 조금 중속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줬어야 되는 건데, 그 중속에서 적극적으로 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 거의 뭐 보여준 게 없었던 마필이죠. 이번에 뭐 3착 승군에 걸려 있는데, 얘도 모래를 피했을 때 조금씩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범현이가 탔던 걸 지금 이번에 박태준 기수가 타는데, 농땡이 기질 잡는 거는 박태준 기수가 훨씬 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7번 우승바람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5번, 7번. 3번, 5번, 7번. 요렇게 세 마리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5번, 7번입니다. 외곽에 10번만 라운더 와일드도 괜찮은데, 10번 게이트야. 전개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6경주입니다. 공시사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중반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중반부에 한번 고배량까지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2경주는 안정적인 충막감을 잡고 가고, 6경주는 인기권에 멀어져 있는 마필을 한번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하려고 합니다. 8번은 남상호랑이가 팔립니다. 3세 마필이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3세 마필이 1400m도 안 뛰어보고 1700m에 도전하면서 인기 2위로 팔렸던 마필이에요. 뭐될 수가 있는 경기 편성이 아니었죠. 따라가는 경기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3세 마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늘었을 때는 선행이 전개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근데 8번마 남산 호랑이도 이번에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경기 편성은 아니에요. 딱히 편성 자체가 잘 맞아 떨어져 있는 경주는 아닌데, 얘가 인기 1위예요. 선행형 마필도 아니고, 뭐 완벽하게 뭐 추위병의 마필도 아니고, 선입권에서 정말 경계를 잘 풀어야 되는 마필이 8번마 남산호랑이에요. 3번마 초등록기도 지난번에 입상이 성공하고 부담량이 57까지 올라갔습니다. 레이팅 점수가 35점이에요. 레이팅이 꽉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3착만 하다 승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가 없어요. 매니페 자마이고, 능력 자체는 있는 마필이지만은 조교가 없다는 거, 컨디션 점검만 하고 나온다고 판단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뛰기는 잘 뛰었어요. 근데 얘도 중막감은 아닌 것 같아. 일단 8번, 3번, 8번, 3번의 인기마 조합은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 복병마 중에 살아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최근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있어가지고 인기권에서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요. 이번에는 변화의 폭이 상당히 좋아요. 이 정도였어? 아,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 지난번보다 더? 전개도 잘 풀어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이번 경주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되는 마필이에요. 레이스? 강한 레이스 아닙니다. 8번과 3번 인기마 조합은 저는 공략하지 않기 때문에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경주입니다. 국립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2번마 조이브라더, 1번마 유정챔프, 그 다음에 5번마 글로벌 영웅, 6번마 쿨프린센스, 이렇게 4두의 마필들이 2, 4, 5, 6, 이렇게 네 마필 일단 팔립니다. 뭐, 네 마필 다, 기본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근데 이게 부담량이 올라갔다는 게 이 마필들의 단점이죠. 다 좋아. 레이스 흐름도 다 좋고, 어떻게 전개하든 다 좋아. 근데 부담량이 올라갔어. 이번 조이브라더는 57.5. 레이팅 점수 49점이에요. 가장 레이팅 점수가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부담량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4번마 스피드 팔콘 같은 경우는 인기 1호로 팔리는데 조기 때 너무나 좋더라고요. 박재희 기수가 서울에 와서 지금 대상 경주 때문에 타고 있는데 국내산 4등급 카우보이 킹이라는 마필들하고 이게 병합적으로 하는 대우군파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아요. 15주 공백을 가지고 있는 말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의외로 막 뛰려는 자세도 있고 스피드 팔콘이 선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이게 파행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덜 뛰은 건데 조금 땐 느낌을 보면 선행형과 같게 딱 자기의 걸음 정도는 충분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스피드 팔콘도 괜찮고요. 오버마 글로벌 영웅도 52에서 55의 부담량까지 올라갔습니다. 약간 부담량을 약간 타는 스타일의 마필이고 그 5월 15일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주로 자체가 약간 무거웠습니다. 앞에 가는 말들이 좀 무너지고 최평양 마필들이 입상했었던 날이에요. 5번 글로벌 영웅 55까지 부담량이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부담량을 약간 타는 마필로 보여요. 52, 53 여기가 적정 체중으로 판단되고요. 6번마 쿨프린센스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피하면서 인기로 팔리는 2번, 5번의 그 다음에 따라붙는 전력이었거든요. 근데 3착을 왔는데 마지막에 코차로 졌던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요거가 6번마 쿨프린센스하고 조이브라더 부담량이 1kg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저희 쿨프린센스는 지난번에 0.5kg 올라갔고 조이브라더는 지난번보다 1kg가 올라갔어. 근데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6번마 쿨프린센스가 훨씬 더 좋아. 그럼 더 6번도 3선, 4선까지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6번마 쿨프린센스 얘가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4번마 스피드 팔콘 같은 경우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단 저는 4번과 6번을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립산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제가 현장에서 한번 승부처로 잡고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전반부에는 2경주하고 6경주를 승부처를 가져가고 요거는 현장에서 한번 때려볼 생각인데요. 맞아 떨어지면, 내용까지 맞아 떨어지면은 저는 현장에서 승부처로 가져갈게요.
일단 안쪽에 파워웨이브 드림, 지난번에 뭐 안쪽 안쪽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직전하고 비슷한 컨디션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55의 부담량을 짊어지고도 지난번에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약간의 여유를 보여줬던 마필이죠. 이번에도 안토니오 기수가 3선, 4선까지는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전력이에요. 일단 2번은 가장 안정적인 일단 마필로 판단되고요. 11번 제다이도 계속적으로 일단 모래를 맞으니까 말이 약간 주춤주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춤주춤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주춤주춤되었던 부분을 많이 막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어 그런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교를 보니까는 그렇게 조교는 임팩트 있는 조교는 아니었어요, 또. 11번 제다이는 좀더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고, 5번만 온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보다 5kg의 감량, 대폭적인 감량을 받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400m가 적정 거리인 건 맞습니다. 얘도 일단 괜찮고요. 1번만 MJ 베스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빠른 흐름이라 그런지 승급전과 빠른 흐름이라 그런지 그 빠른 흐름에다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 1번 게이트인데 지난번하고 좋아진 게 없어. 딱히. 12번만 컴플리트 캡틴도 일단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중위권에서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추입을 했는데 지난번에 2번만 포이버 드림하고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조교도 임기훈 기수가 이번에 하지 않고 이동국 트랙라이더 했거든요. 근데 여기 마필을 보면 이동국이가 조교를 했을 때 뛰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요. 조교를 했을 때좀더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컴플리트 캡틴, 11번마 컴플리트 캡틴 요거는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의외로 잘 갑니다. 잘 가죠? 걸음걸이 괜찮습니다. 걸음걸이 괜찮고 상태 이상 없고 괜찮습니다. 요것도 일단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3번만 헤들메 역시 1400m가 적정 거리죠. 1800m는 페이번에다가 약간 늦었고 지난번만큼은 일단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2번, 12번, 3번, 5번, 2번, 12번, 3번, 5번 이렇게 정리하겠고 요거 현장에서 맞아 떨어지면은 내용 있는 말한 마리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 까다로운 경주 편성이죠. 안쪽에 2번만 마이티 칩. 지난번에 약간의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스타트 능력도 있는 마필이고 중속도 있는 마필이고 마지막 추입도 상당히 잘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자리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쪽에 워낙에 그 스타트 능력을 똑같은 비슷했던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마필들을 보내주고 5선, 6선에서 자리 잡으려다가 그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2월 12일 날 혼합 3등급 경기에서 57.5의 부담량을 줄이 못할 때는 안쪽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잘했습니다. 분명히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2번만 마이트칩. 이번에 일단 안쪽 2번 게이트를 차고 나가 있고 일단 3선, 4선까지는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지 않냐 싶습니다. 10번만 동진체강.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떴어요. 무빙을 뜨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무빙을 뜨고 나서 자리가 없자 김용근 기수가 잡고서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모래를 맞아 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일단 추입을 했는데 교룡도 수가한테 2과 2분의 1 마신을 이겼어요. 3명까지 보면서 마지막에 약간 여유를 보였는데 굳이 1의 에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이유가 없어요. 10번마 동진체강도 승급전에 맞아 있지만 지금까지 뭐 1600m 뛰었던 모습과 선행을 갔을 때더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0번은 동진체강도 일단 괜찮아. 11번만 홍롱떼보 같은 경우는 부담량이 58입니다. 일단 10번만 동진체강이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12번만 홍롱떼보가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근데 막상 남산의별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10번만 동진체강이 선행을 가고 이 빅토아르 기수가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9번만 남산의별이 동진체강이 옆에 붙어버리면은 10번만
12번 홍록대부 같은 경우는 자리 산정이가 그냥 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3선 4선에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모래를 맞지 않고 뛰는 게더잘 뛰는 마필이 홍록대부예요. 모래를 맞으면은 말이 약간 더 주춤거릴 수 있거든요. 12번 홍록대부는 생각이 필요하다. 9번만 남산해변은 승급전에 맞아 있지만 마이너스 2km 감량 산이 외곽정지가 가능하고 이게 뭐 여기 배당이 터진다면 4번만 매니스피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매니스피드가 두 번의 경주도 아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 전에 뛰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디터미네이션 그 다음에 구필승 이런 마필드라고 뛰었을 때 4마신 2분의 1마신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드입니다. 58초까지. 근데 이번에 부담량이 54km까지 내려왔고 부산에서 온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해요. 다비드 기수는 워낙에 욕심이 많은 기수이기 때문에 4번마 매니스피드를 중위권에 차고 있다가 때리고 올라오면 매니스피드도 가능하다는 거. 죄송합니다. 매니스피드는 꼭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안 팔릴 거예요. 거의 안 팔리고 있는데 얘는 봐야 돼. 1번마 돌아온 뽀빠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말 이 모래를 약간 피해야 되는 마필인데 정말 안토니오 기수가 바짝바짝 따라붙어가지고 거의 모래를 맞지 않고 뛰었어요. 글로벌 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인기 8위인데 무빙으로 일단 전개를 해야 되는데 딱히 좋아져 있는 걸음은 아니고요. 이것도 뭐별 느낌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안정적인 마필이 2번으로 생각하고 9번, 10번, 4번, 9번, 10번, 4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6월 2주차 토요 경마 브리핑 방송을 마쳤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막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 배당이 터지는 경주라 해도 뭐한 30배 정도 이런 배당이 터질 것이고 아예 뭐999 배당을 터지는 경마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촉 살리고 박송이의 브리핑 방송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꼭 현장에서 꼭 승리하는 경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송 끝내놓고 한번더 집중하고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만들 수 있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